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일요일이고 해서 제 나름대로 천국과 구원이란 제목으로 한번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목사님 말씀 비슷하게 한번 그 목회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는 그 배경을 이렇게 이제 우주, 천지, 창조 마치 달나라에서 지구를 보는 것처럼 되기도 했는데 저 그 스크린에 한번 그 여러 가지 형태를 아이스튜디오에서 이제 바꿔내면 이렇게 편안한 공간에서 천지 창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비디오 월이죠.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요즘 그 JTBC나 여러 방송국에서 하는 것처럼 비디오 월 느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천지 창조 얘기니까 또 구원과 천국에 대한 얘기 중에 이렇게 무서운 그림을 가지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 천국과 구원, 구원을 위한 천국. 지금 저도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이 제목이 결코 남일 같지 않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제 개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목사님이나 또 신학에 계신 분들의 혹시라도 틀린 것이 있으면 조언과 또 여러분들의 많은 말씀 오픈해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천국 얘기가 언제부터 나오고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써놓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 천국을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 천국은 그 마태복음의 그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 노정을 마치고 외치는 말씀 중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천국을 감히 이야기하는 신약의 첫 그 마태복음 9절에 세례 요한께서는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시는 그분께서는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 축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그 광야에서 외치실 때에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이렇게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다는 항목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있는 것처럼 회개를 하기 위한 세례, 구원을 받기 위한 세례가 과연 필요하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은 이 시점에 세례를 받으러 오시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로부터 와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 갈라진 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심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리라. 이렇게 커다란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다.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일이지만 천국 실현을 위한 과정의 중요한 이벤트로 우리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주시하게 됩니다. 이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 행사를 보며 고하기를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 하라 하매 예수님께서는 그 답변을 내가 이렇게 앉은 뱅이를 병을 낫게 하고 하는 것을 가서 구하라 하면서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7장에 28절에 너희가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지만 하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라 하는 말씀에 섭섭한 언급을 하고 그 후 바로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 헤롯 왕 딸의 생일 잔치 선물로 주게 되는 비참함을 맞게 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천국을 이야기한 세례 요한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바로 이 세례를 받은 후 광야에 가서 금식을 하고 사탄의 시험을 받고 제자를 찾으러 다니시게 됩니다. 즉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후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무리들과 제자들과 결별을 하시고 홀로서 광야로 가셔서 여기에 성령께서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듯이 사탄에게 가서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본격적인 예수의 복음 전파가 시작됩니다. 즉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금식과 곧 고행을 하시고 천국 세례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같은 과정을 예수께서 세례를 받은 이후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광야 노정과 또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똑같은 세례 요한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는 해변을 두루 다니시다가 18절에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만나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아무도 없는 제자들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서 세례 요한이 쌓아놨던 업적에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그 노정을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이 지구촌의 천국을 언급한 최초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일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복음 전파로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하느님에게 주기도문 아주 중요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라 하면서 한 말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간곡히 하늘에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드린 말씀 중에 우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 뜻하시는 예수님의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뜻 즉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은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는 말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실현하시기 위해 오신 것 같이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천국을 구현하기 위한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하신 말씀을 논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천당이 언제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저는 지구촌에 있었던 천당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천당은 에덴에서 아담에게
전한 이야기, 즉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1장 26절 아담을 만들고 한 말씀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의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인간을 만드는 목적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28절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 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타락 이전 아담에게 축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목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즉 타락 이전에 아담을 만드신 목적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다스리는 아담에게 고통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정복하고 어쩌면 과학도 발달시키고 동물들도 잘 관리해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 하는 목적을 주시면서 그 다스리는 과정에 생육 많이 낳고 그래서 번성해서 땅을 충만하게 하라 다스려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복이다 이렇게 하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전혀 과학도 또 여러가지 예술도 없었던 시절에 와서 천국을 보시면서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또 세례요한과 함께 하지 못한 과정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거치면서 중세라는 시대를 지나고 시간이 2000년 동안 지난 지금 우리는 어쩌면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과학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여러가지 시대적인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어쩌면 그 회개하라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 중세를 거쳐 여러가지 문제는 있었지만 지금 그 예수 나라들이 중세에 있었던 유럽이 과학을 발달시키고 그 과학을 발달시킨 토대하에 민주주의가 어쩌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마도 이 풍요로운 4차 산업혁명의 일부를 만끽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창세기에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해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부분은 중요한 천국에서의 아담의 미션을 의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타락을 안 한 아담이 해야 될 일은 이 동물들과 함께 지내면서 다스리면서 세상을 번성하게 하는 미션이 복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 저는 이 커다란 그 가든 오브 에든이라는 패러다이스 그림을 구글에서 받아서 넣어봤습니다. 아마 이 패러다이스를 설명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어쩌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림에 보면 여기 그 여러 동물들 알과 함께 그 아마도 아담이겠죠. 아담이 즐거운 천국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이런 생활을 하라고 그러면 지금과 비교해서 과연 거기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표시된 패러다이스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이후에 같은 내용이 노아의 시절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제 그 다 세상을 섭렵하고 그들이 노아의 아들과 함께 있는 데다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 6장에는 의로운 자 노아가 있으니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지구촌 타락 이후의 세상을 보면서 걱정하시다가 의로운 노아를 보고 방주를 짓게 하고 그리고 다 세상을 이렇게 하시고서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는 아담처럼 그때 구원을 받은 건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통한 그 구원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노아를 통해서 같은 이야기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항목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 복을 주는 만물 주관하라고 하면서 이런 그 동물들이 다 너희 것이 됨을 증명하니라 하시면서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면서 역시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복을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 내용을 천국의 동산에서 이와 같은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미션, 세상을 다스리는 내용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만약 타락하지 않았다면 해야 될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고 또 여기 재미있는 것은 이 새와 땅의 모든 것이 두려워하며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 가든 오브 에덴 패러다이스의 이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어쩌면 천국에서도 사람들이 그것들을 잘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하는 것도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아담, 이브 그리고 그 후손들의 미션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그 타락된 그 이후 어찌됐든 노아도 다시 문제가 생기고 인류의 역사는 이제 처절한 전쟁의 역사로 전개가 되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구원을 구역에서 찾아보면 한 번도 아브라함 때도 또 이삭에서도 없고 오직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너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원수가 활발하고 강하고 무리에게 나를 미워하고 악으로 손을 감는 자들이 내가 손을 쫓는 연고로 나를 대적한다. 너무 억울한 거죠. 착하게 하는데 나를 대적한다. 저도 이런 특수부 조사를 두 번이나 이상하게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하는 구원의 단어가 다윗의 시편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부분이 있는데 이 구원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구원과 다소 다른 내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통한 천국의 시련, 천국이 다가온 것에 대한 예수의 천국 시련 전략은 어찌 보면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랑의 복음을 전하신 것으로 봐도 되는 결국 그 천국의 기법을 사랑을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도 또 우리 중세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 어찌 보면 풍요로운 그 지구촌 세상인 인간이 관리하는 복, 즐거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지구촌의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 시절 2억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인류는 70억으로 늘어나고 폭발적인 이 인류의 노력은 지금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빌 게이트는 진수양 프로젝트 500년을 인간들이 살지 않겠는가 하는 말을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시대가 돼서 우리가
800년을 살은 아담의 이야기도 어쩌면 과학적으로 틀린 게 아닐지도 모를 그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라심을 위해 이 땅에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요한 복음에 나오듯이 하늘의 천년이 이 땅에 이 땅의 천년이 하늘의 하루처럼 아마 예수님께서는 곧 오신다는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 또 앞으로 다가올 더 빠른 발전의 가속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과학도 문화도 예술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들을 나눈다고 보면 우리는 창세기에 말씀하신 복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세상의 과학 발달, 문화 발달도 다 어쩌면은 축복으로 하신 내용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새로운 시대가 맞이한 지금 과연 이 문화를 창출하고 이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에 기독교와 예수님의 역할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살펴보면 정말 그 무섭고 잔인한 다윗 시대의 이야기와 같은 처절한 인류의 역사에 예수님은 사랑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 문화를 중세를 거쳐서 민주주의를 탄생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기독교의 미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부족한 기독교인으로서 저희 다림의 로고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림은 이렇게 에덴 동산 한가운데 사람의 마음속 한가운데 선악과 나무가 있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급격히 변화되는 역사의 변화가 수천 년의 성경 역사 동안 있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렇게 소리 없이 찾아오는 역사의 변화 4세대, 5세대의 변화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다림의 로고를 한때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마음속 한가운데 따먹고 싶은 열매를 따먹지 말면서 따먹고 싶은 열매를 위해 노력하는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의미로 맞든 틀리든 그러한 생각의 내용으로 회사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 인스펙션과 또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의미를 오늘 일요일 주일을 맞이해서 두서없는 말로 저희 아이스튜디오를 통한 복음의 방식을 설명하는 기술도 설명할 겸 또 이런 것이 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창세부터 이런 과학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 이브에게 세상을 주관하라. 그 주관하기 위해서 혼자 안 되니까 생육해라. 그리고 그들이 잘 교육하고 번성해서 그런 세상을 가게 하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이런 의미로 오늘 이야기를 들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